안녕 여러분. 오늘은 1월 8일? 9일? 여행 둘째 날 아침이고요. 어제는 저녁에 이카에 갔다가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씻고 그냥 집 앞에서 맥도날드 먹고 그냥 들어와서 잤어요.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게 미라플로렌스 광장이라고 그 꽃보다 페루에서 그 UBL 씨랑 사람들이 앉아서 쉬었던 곳. 보면 여기 근처에 보면은 플라잉 핫도그랑 그 숙소랑 뭐 거기 꽃보다 페루에 나왔던 음식점들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했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 지금까지 지금부터 한 4시간 정도? 4-5시간 정도 리마 시내 더 구경하고 저희는 이제 쿠스코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가게가 라루차라고 햄버거 맛집인데 그 꽃보다 페루에서 UBL 씨가 숙소 옆에 있어가지고 우연히 갔는데 엄청난 맛집이었던 거기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꼭 가보세요. 꼭. 진짜 맛있어요. 진짜. 뒤에 보이시는 이곳이 바로 리마 국제공항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5시 20분 비행기로 이제 마추픽추로 가기 위해서 쿠스코로 가는 비행기를 곧 탈 예정입니다. 리마랑 이카랑 볼 게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가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 그렇다면 쿠스코로 고고. 마지막 관문인 쿠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도시일 줄 알았는데 엄청 커가지고 깜짝 놀랐고, 보면은 막 산 등성이마다 이렇게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야경이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야경 예쁘고 여기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제 해발이 3000m가 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부산병 증상을 많이 보이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괜찮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리마에서 쿠스코까지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비행기를 타는 방법, 비행기는 1시간, 두 번째는 버스를 타고 오는 방법인데 버스는 한 16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빨리 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짐을 찾고 쿠스코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1월 9일의 일정은 쿠스코를 돌아보고 마추픽추로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제는 강 들어와가지고 혹시 고산 증세가 있을까봐 그냥 잤는데 오늘 일어나니 푹 자고 일어나니까 뭐 별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한 5분 걸었는데 지금 좀 힘들긴 한데 여기 도시가 진짜 이뻐요. 여기가 메인 광장인데 마치 스페인의 세비야, 골목은 세비야 거리를 연상케 합니다. 물론 저는 세비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냥 엄청 이뻐요. 도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하루 동안 좀 완벽하게 쿠스코를 돌아보고 이제 내일 마추픽추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쿠스코를 돌아봅니다.